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의 최정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JM 메디컬 레시피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영양제 편 다섯 가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양제 제6탄 비타민 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D는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하는지, 또 내가 얼만큼 섭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타민 D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타민 D의 효능, 그리고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주사로 맞는 게 좋은지,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양제 편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영양제들을 언제 어떻게 많이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냐, 밥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 음식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기도 하고 또 음식들이 굉장히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미세영 영양소들이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음식을 대신해서 이제 더 충분한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영양제,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다 생각이 드시면 그 영양소를 챙겨 드시고, 아, 나는 잘 모르겠다, 뭘 먹어야 될지,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영양소 부족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를 수용성과 지용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말은 수용성은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었다가 금방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자주 잦은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한번 섭취하면 오래오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용량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먹는 걸로도 흡수가 되고 햇볕을 통해서도 합성이 되거든요. 음식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하고자 하면 뭐 계란도 있을 수 있고 두부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이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합성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3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햇볕을 받기가 어려워요. 어디서 보통 비타민 D가 형성되냐면 얼굴과 손등에서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돼요. 근데 우리 몸은 그 비타민 D가 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노출이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로 햇볕에 노출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에 자외선을 바르지 않고 외부에서 3시간 이상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가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햇볕으로 비타민 D가 형성될 수 있는 조도를 가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밖에 나가 있다 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는 먹거나 맞는 걸로 충분히 보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비타민 D의 효능은 총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뼈 치아 건강입니다. 이건 뭐 너무 익숙해서 잘 아실 거예요. 비타민 D 하면 뼈 건강, 칼슘과 함께 먹으면 좋지, 이렇게 알고는 계시고 있는데 그 비타민 D만 들어왔을 때에는 뼈 건강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뼈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복합되어 있는 복합제제가 많은 걸로 보일 거예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슘이 함께 이제 복합되어 있는 그런 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 D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예전에는 비타민 D가 그냥 뼈 건강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봤더니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신기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환자들이 면역력이 취약하고 외부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라고 이제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면역을 위해서라도 꼭 충분한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비타민 D가 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바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버드에 큰 연구가 있었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리고 뭐 당뇨 전 단계가 발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할 때 미국에서는 이제 비타민 D 치료도 함께 꼭 같이 겸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비만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비타민 D는 충분히 있어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민 D의 효능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뼈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력, 그리고 세 번째는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렇게 밖에 비타민 D 뭐 주사로 맞으라, 뭐 주사로 맞는 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게 좋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근데 물론 주사로 맞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계절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것이 좋은데요. 주사제제와 그럼 먹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더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비타민 D가 주사로 맞았을 때의 장점은 엉덩이 주사이기 때문에 한번 맞았을 때 빠른 속도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주사제제들은 10만 IU처럼 굉장히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맞았을 때 비타민 D 농도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지는 조금 어렵지만 초기에 굉장히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먹는 비타민 D는 초기에 농도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00에서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주사제제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혈중 농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사제제를 맞으면서 먹는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시면 오랫동안 비타민 D의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주사 주시면 뭐 먹는 건 좀 까먹고, 주사를 까먹으면 먹는 건 좀 챙기고, 아니면 뭐 둘 다 까먹고,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면서 집에서 먹는 비타민 D도 좀 같이 섭취를 해보시면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비타민 D를 저는 섭취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는 좀 어려워요 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용량을 먹는 게 좋은가 했을 때는요, 소화는 1000 인터내셔널 유닛 IU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1000 IU 정도를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성인은 2000 IU 이상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4000, 5000 IU가 있는데요. 뭐 그런 제품들을 처음에 내가 부족하다고 뭐 검진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IU 제제를 선택하시다가 한번 피검사를 해보고 비타민 D 농도가 아주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계를 좀 낮춰서 2000 IU 정도를 유지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혈중 농도가 그럼 어느 정도면 비타민 D 레벨이 정상인가요? 어느 병원 가면 정상이라 그랬다가 어떤 병원을 가면은 비타민 D가 너무 낮다고 했다가 하는데 어느 정도가 가장 좋냐면 답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100 이하로 적당한 그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나노그램 정도 되면은 그냥 지금을 잘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30보다 낮을 경우에는 저는 주사제제를 선택해서 우선 그 부스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검사를 했을 때 뭐 50 이상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먹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비타민 D는 누가 먹는 게 좋은가요? 했을 때에는요, 전 국민이 다 먹어야 합니다. 특히 비만 환자나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비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비타민 D까지 떨어지면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가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갱년기인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증가돼서 앞서 말한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과 뼈 건강을 위해서 갱년기 여성들은 비타민 D를 반드시 챙겨 먹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농도를 유지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영양제 7단 셀레늄 아연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